네,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은 새벽부터 일찍 뭐를 좀 준비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격장 답사를 가는 겁니다. 야외 사격장 답사를 갈 건데, 그래서 기왕 가는 거 가서 이제 좀 재밌는 슈팅 타겟들을 한번 쏴보려고 24시간 하는 야채 가게로 왔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쏴볼 만한 재밌는 타겟이 있나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지금 그로소리 안에 들어와서 쏠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핑카트에 지금 일단 수박이랑 물통이랑 파인애플 이런 것도 한번 골라봤고요. 한번 쭉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사격장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미시간에 왔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팜에 왔는데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지난번에 라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토니님 그리고 올카님, 지금 저희가 오늘 조금 재밌는 타겟들을 한번 쏘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사격장으로는 못 갔으니까 이거 짐 챙겨서 옮긴 다음에 계속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오늘 뭘 하냐? 오늘 타겟 시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타겟들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제 위력이 각자 다른 탄으로 한번 총을 쏘면서 타겟들이 이제 어떻게 부서지고 앞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나갈지 좀 고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쪽에서 나오실 게스트는요, 지난번에 라방에서 보셨던 분인데요, 아주 경상도 사투리가 구수하신 우리 토니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그쪽 계신 분은 아직 박수 치면 안 돼요. 자, 또 토니님.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타겟들을 한번 쏴볼 건데, 아이디어 네. 좀 고민 좀 해서 오셨어요? 안 했습니다. 일단 쏘고보자. 아, 일단 쏘고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엔 파파건스님을 흉내내는 우리 파마건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올카님, 올카 형님하고 우리 이제 토니 씨가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만난 곳은 비밀의 장소입니다. 비밀의 장소에서 저희가 준비한 총으로 오늘 한번 쏴볼 건데요. 내가 다 같이 한번 쏘러 가실까요? 그럼 이렇게 빵야 빵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쏘러 가실까요? 빵야 빵야.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총은요, 네, 우리 토니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시죠. 네, 이 총은 다니엘 디펜스 DDM4 PDW입니다. 300 블랙아웃. 아, 예. 한번 사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진짜 진짜 좋다. 네. 멋진데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 Whenever you're ready.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굿입니다. 굿. 네, 이번에는 우리 올카님이 300 블랙아웃으로 한번 좀 AR을 전혀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아. 탄 다 쐈는데? 아, 세 발 갖고 오신 거예요? 세이프를. 탄창을 빼고 현실을 확인하고 박격발. 네, 그치. 그 다음에 매거진을 끼고 세이프를 다신 겁니까? 예? 세이프. 뭐를? 세이프로 옮기려면 이걸 껴야 돼요? 아니 아니, 저기 탄이 안 들어있으니까 세이프를 안 들어가지. 오케이. 네. 첫 발은 맞는데. 네, 지금 저기 우리 토니님이 본인 저기 에브리데이 캐리건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셋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P365. 네. 이걸 캐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탄창이랑 각각 따로 이렇게 원래 에브리데이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시는 네. 거예요? 예. 오케이. 집에 있을 때 캐리할 때는 이렇게. 아. 그거 더
아 근데 옆으로 되니까 괜찮다. 네. 티가 안 나네. 왜요? 오 좋은데요? 이렇게? 네. 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리코일이 총열이 짧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네. 생기네. 확실히 뭐 P226이나 229 보다 훨씬 많이 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것만 잘 코일 해주면 뭐 연속 사격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그 EDC로 권하는 거예요 많이? 아 저는 강추. 아 네. 오케이. 근데 집어넣었을 때 정말 티가 안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어우 딱 좋은데? 티가 안 나. 어 네. 멋집니다. 박사! 아 토니님 이번엔 또 무슨 상황이죠? 괴뢰군. 괴뢰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나타났다! 오. 아. 오.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내려서서. 내려서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위로 날아가요. 좀 더 내렸어야 돼. 아, 이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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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데 이게 잘 안 빠져요. 아 작아가지고 네. 손에 빠질 때 이렇게 걸려요. 아 이 네. 짧으니까 네. 처음으로 이제 500 매그넘 스미스 웨슨 500 매그넘을 쏴보시는 우리 리액션을 한번 보고 얼마나 또 리코일을 홀드를 잘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저 버펄로 심장을 향해서 예, 준비하시고요. 사수 준비되셨습니까? 네. 쏘세요. 우후! 준비되셨습니까? 네. 쏘세요. 우후! 야, 안 꼈어. 야, 그럼 안 끼고 있으면 어떡해. 어떠세요? 지금 토니님은 깜빡하고 지금 저기 귀마개를 안 끼셔갖고 깜짝 놀랐어. 어때, 본인 저기 소감이 어때요? 쏴보니까. 총 앞에 네. 누가 해머 굉장히 큰 거 가지고 총을 때리는 느낌 정확하게 양팔을 손바닥 느낌은 어때요? 손바닥은 얼얼하죠 벌써. 근데, 근데 사실, 생각보다 리코일을 잘 잡으셨어. 네. 네. 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토니 혹시 준비됐나요? 네. 아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끊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준비는 네, 사실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근데 본인 심정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들어갔어. 팔뚝이 자. 와, 싸보니까 어때? 싸보니까 어때? 우와! 싸움하다가 아우지 제대로 맞은 느낌입니다. 야, 이게 진짜 옆에 있는데도 쾅 하고 이게 그게 와, 진동이. 아, 이거 근데 다섯 발로 연속으로 쏘실 수 있겠어요? 아, no, no.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야, 어쨌든, 아, 기가 막힌 총입니다. 이걸로, 아. 근데 형님 잘 어울린다. 그 총이 잘 어울려요. 네, 거기서 이제 땡기면 돼. 잘 어울려. 이 총은 농부용 총인가 봐. 또 내가 실험실에 쥐가 되는 거. 손재신. 아, 리코일만 봐야 되겠다. 손이 찢겨져요. 리코일만 봐야 되겠다. 손이 찢겨져요. 이거 이렇게 레디코 해야 되는데 저기 리코일을 잡는 거에만 포커스로 타겟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제가 눈이 나빠갖고 500이자 500 500 브레인으로 3 라운드 4 이제 이것만 요거 한 발만 첫 번째 거 한 발만 325 브레인이고 나머지 탄들은 전부 다500 브레인입니다. 아 근데 이거를 더블 액션, 지금 더블 액션으로 쏴야 되니까. 이게 엄청. 근데 이게 계속 쏘다 보면
계속 손이 그립이 나빠져. 계속 나빠져. 네. 그쵸.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어, 근데 이거 다 쏘고 나면 손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은 리코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자, 이번 거는 325, 그 다음에 나머지 빨들은 500웨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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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니 리코일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와, 근데 진짜 오, 이게 초 500g는 여러분 초 다섯 발 이상 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섯 개밖에 없나 봅니다. 네, 이번에는 올카님이 또 다른 총을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카님, 지금 쏘실 총이 어떤 총이죠? Six Hour P229 9mm Legion Single Action Only. 아, 예. 그럼 한번 뭐 사격하시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리코일 어때? 리코일이? 리코일 별로 모르겠고 네. 제 손이 굉장히 작은데 이 총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그립 다시 점핑 넘어야 돼. 총 걸린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어, 안 걸렸어요. 세 발인데 두 발 쐈잖아. 아, 그래요? 내가 아까도 두 발 꼬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빈 총을 꽂아놓고 총을 끄집어 끄낸 다음에 탄을 딱 집어넣고서 쏴보시면 되겠다. 한 발 쏘고, 응. 두 발 쏘고. 구멍을 잘 찾아 드세요. 한 발이죠. 네. 좋아 좋아. 나이스. 이번에 제가 써볼 총은 CZ75 Tactical Sports 오렌지입니다. 9mm고요. 아, 이거 한번 보시죠. 하이엔드는 아예 안 보니까. 오. 신봤다. 응? 프리 파워 신봤다. 근데 진짜 얘는 잘 맞는다. 네, 진짜 잘 맞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물에서 탄을 우리가 이제 각 뭐 22, 9mm, 그다음에 300 블랙아웃, 그리고
500 매그넘을 물에다 한번 쏴볼 건데 이제 물에 총탄이 맞았을 때 스플래시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2하고 9mm를 담당하고 있는 토니 씨 위치로 사격 위치로 가시고. 자, 우리는 저기 카메라 앵글 뒤로 가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22 롱라이프를 한번 볼게요. 오, 탄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여. 오, 불 파트 트래블 하는 게 보여요. 응. 오, 탄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여. 오, 탄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여. 오, 탄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보여. 자, 이번에는 우리 토니님의 컨실 캐리. 지금 뭐죠, 총이? B35. 어, 예, 나이미. 오. 나이미. 신달로. 나이미리 22에 비해서는 상당히 뜨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울카 형님이 블랙아웃을 한번. 네. 블랙아웃을 한번. 다 오버가 있군요. 오, 앵글이 나오네. 줄 쌓는다, 계속. 오! 앵글이 나오네. 너무 위쪽에 쌓는데, 그럼 이제. 오, 오케이. 아우, 물 스플래시가 굉장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뭐, 이제 지금 탄창 제거하시고. 약세핀 거 확인하시고. 네, 오케이. 격발. 우리 사람이 큰일 났어. 총구를 보고. 아니, 여기다 놓고 격발. 오케이. 아니, 나는 한시를 확인하고. 자, 이번에는 500 매그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센 총이라. 정말 센 총이라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500 매그넘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와, 야, 기가 막힙니다. 500 매그넘. 와, 근데, 야, 500 매그넘 기가 막히네요. 아, 근데 22 쐈을 때 아까 막 어뢰처럼 이렇게 막 가는 거 봤어요? 저는 쏘니까 못 봤죠. 아, 본인은 못 봤어요. 아, 저는 왔습니다. 정확히 꺾여서 물이 아, 그 버블 생기면서 쫙 가는 거.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 실제로 누가 물속에 다이빙을 해서 그 총을 쏴도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웨커시라는 게 나인미는 어땠어요? 나인미는 뭐 항상 쏘는 총이니까. 어, 나인미 물에다가 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 쐈어요. 어, 근데 나인미 생각보다 아니 22에 대비해서 네. 꽤 차이가 큰 거 같아요. 어, 그리고 네. 할로 포인트를 만약에 쏘면 더 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어지려고 할 거니까. 어, 그다음에 뚜렷한데 블랙아웃은 이게 진짜 탄이 커서 그런지 스플래시가 꽤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리도. 저는 AR을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처음 쏘는데 생각보다. 아, 아까 세이프 헤타도 놓고 막 딱 있어요. 왜 안 나가지? 아, 근데 이 500 매그넘은 제가 연달아서 세 발을 쏴봤는데 아, 손도 좀 약간 얼얼하기도 하고 네. 괜히 500 그레인을 쏴가지고 근데 아, 워러 스플래시는 기가 막힌던 네.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다음 비디오로 가시죠. 빵야. 오오오오오 와우 와우. 75 Tactical Sports 오렌지입니다. 9mm고요. 아, 이거 아, 보시죠.
Uncle Steve TV. Subscribe to Uncle Steve TV. Subscribe to Uncle Steve TV. Subscribe to Uncle Steve TV. We'll be right back.